오뚜기와 풀무원이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. 오뚜기 카레와 소스 제품, 풀무원, 요거트류 등이 해당됩니다. 국민신한 등 5대 시중은행에 기업은행까지 총 6개 은행이 12월 한 달 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 되며 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. 샤넬과 에르메스, 나이키 등 세계 유명 브랜드가 일명 리셀러 불리는 재판매를 금지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.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취소, 회원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준 것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입니다.